켜요. 그러면은 C를 기준으로다가 칼을 돌리면서 이렇게 까주라고. 그러고 나서 돌려준 다음에 이걸 잡고 돌려. 그러면은 C가 이렇게 같이 빠진다고. 쩔지? 키를 까주고요. 이렇게 된거 그냥 반 잘라서 통. 나머지도 반으로 갈라서 주스. 요거를 물을 조금 넣어줄게요. 물을 아예 안 넣으면 너무 뻑뻑해. 근데 보통 우리가 밖에서 사먹는 생과일 주스에서는 여기다 시럽까지 넣어버리지. 시럽. 아, 그러면 안 돼. 그래서 주문할 때 시럽 빼고서는 갈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죠. 물을 살짝 넣어주시는 건 괜찮아요. 이걸 여기서 한 번씩. 요렇게 해줘야지 씨가 안 갈리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. 이렇게 된 키위 주스. 이씨 살아있는 거 봐. 씨가 갈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고.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. 요렇게 해야 맛있어. 뭔 말인지 알겠죠? 맛있어. 절반은 갈아서 비교해 달라고? 그럴까? 이게 색깔부터 틀려요. 알았어, 보여줄게. 절반은 그냥 갈아서 보여줄게요. 이렇게 보통 갈아버린단 말이야. 색깔 차이 확 나지? C가 갈리면서 비타민C도 파괴될 뿐더러, C가 완전 갈리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졌어, 주스 자체가. 완전 다르죠? 내가 이제 키위 주스 가는